알아두면 이득이 숨은 문항을 찾아라. 에리포터 유한입니다. 만나뵐 분 정말 정말 특별하다고 합니다. 바로 민속방송 회장님께서 특별 추천하신 애동제자 분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회장님께서 그분의 가리굿을 보고 특별 추천하셨다고 해요. 아, 말만 들어도 벌써부터 막 기대가 막 되죠. 선생님 빨리 만나뵙고 싶은데 오늘 저희에게 고민 상담을 신청한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고민 상담 신청하신 분들 맞죠? 네, 맞아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봉천동에서 온 홍민우라고 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역삼동에서 온 강아림이라고 해요. 예. 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때문에 찾아오시게 됐나요?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올해 연애운을 조금 알고 싶어가지고. 연애운. 네, 제가 조금 연애를 오래 못했거든요. 아, 정말요? 아, 언니도. 예. 둘 다 연애운. 네, 똑같아요. 네. 아, 저도 이렇게 같이 껴서 보고 싶어요. 네, 같이 봐요. 저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두 분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 어떤 관계세요? 아, 저희는 전 회사 동료예요. 예, 친한 친구예요. 네. 아, 회사 나오니까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정말요? 원래 일적보다는 친구로서 지내는 거죠. 아, 그러면은 저희 숨은 무당을 찾아라 어떻게 신청하게 되셨나요? 유튜브에서 보고 사연 신청하게 됐어요. 오, 예. 두 분이서 같이 보시고? 예, 예, 네, 맞아요. 예. 저 혼자 오기는 조금 무섭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자고 했어요. 예. 아, 두 분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왜냐면 오늘 같이 보러 갈 선생님이 정말 특별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기대되죠? 네. 저도 같이 보고 싶어요. 네, 가주세요. 혹시 그러면 두 분은 점사 이전에 보신 적은 있으세요? 예전에 한번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때는 하도 너무 옛날이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잘 보시는 분한테 가서 보고 싶어요. 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처음이에요. 전 인터넷으로만 보고 진짜요? 처음으로 봐요. 아, 그럼 엄청 떨리실 것 같아요. 네, 조금 긴장돼요. 네. 빨리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네, 빨리 맞아요. 보고 싶어요. 그럼 바로 선생님 만나러 가볼까요? 네. 가시죠. 네. 제가 한번 똑똑 해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민속방송 회장님 소개로 왔어요. 네. 얘기 들으셨죠? 아, 예, 들었어요. 들어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희 민속방송 회장님이 네. 정말 강력 추천하시는 네. 애동제자분이라고 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주 선생님께서 너무 영감하시다고. 아, 그래요? 점차를 그렇게 잘 보실 거라고.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보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점사 봐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 오늘 첫 점사예요. 점사가 처음이세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또 이제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된 애동 제자분들이 신점을 그렇게 잘 보신다고. 아니에요. 맞죠? 들어봤어요. 그쵸? 처음 받으신 분. 그쵸? 엄청 잘 보신다고. 그래서 기대를 엄청 많이 하고 왔습니다, 선생님. 부끄럽습니다. 아, 오늘 저희 눈빛이 다들 세서 청청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네, 네, 오늘 고민이 많으시다. 혹시 연애 때문에 오신 거 맞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봐봐요. 제가 잘 보실 줄 알았어요. 얼굴에 서로란 거 티나. 얼굴에 다 써있나요, 셋 다? 아, 그럼 선생님, 저는 나가 있을 테니까 네. 두 분 점사 좀 잘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내년 봄에 올해는 안 돼요. 내년 봄쯤이면 네.
오신다고 하는데. 네. 아예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뭐 연애도 없나요? 아예 없어요. 뭐 굳이 뭐 결혼해야 되겠어요? 그런 건 아닌데. 네. 아 이제 슬슬 네. 오래 되니까 네. 좀 데이트를 좀 하고 싶고. 네. 아, 근데 너무 없는 거예요. 아 내년은 좀 네. 돼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1년이 지금 오래 된 지 얼마 안 돼. 또 내년 되면 될 것 같아요. 뭐를 조심하거나 뭐 그런 아 거. 앞으로 이제 삼재가 네. 들어가니까 네. 뭐 말조심, 구설수 말조심 해야 될 것 같고 사람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몸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건강 네, 건강 조심 몸 아프신데 몸이 그냥 전체적으로 많이 나 허리도 아프고 지금 다리도 아프고 네, 다 그냥 전체적으로 머리도 아프고 약해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안 모여서 그렇죠 네, 당연하지 아. 삼재인데 돈이 이렇게 모으면 자꾸 빠질 텐데 네. 모아놓으면 빠지고 없어요 모아놓으면 네. 빠지 이게 아마 삼재는 3년은 지나야 생일달이 지나야 아마 천천히 한 조금씩 조금씩 모아질 거다 올해는 운이 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아. 예 올해는 별로 안 좋고 내년부터 그러면 그냥 3년을 잘 버티면은 네. 그때 근데 삼재풀이는 하셔야 돼요 삼재풀이는 하셔야 그나마 좀 막아지지 않을까 연애도 다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렇죠 다 막혀있는 네, 거 네 그렇죠 이게 올해부터 삼재가 들어왔어 아... 네. 어떡해 삼재인데 다 조심해야 돼 알겠습니다 그래도 모르고 있는 거랑 알고 있는 거랑 다르세요 네. 조심조심하게 하게 다니세요 그냥 조용하게 네 조용하게 그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결혼해야 돼? 저는 네. 결혼 생각은 사실 없는데 네. 연애를 좀 하고 싶어요. 결혼 하지 마요. 예. 애기가 하지 말래.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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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그냥 연애만 예. 하다가 예. 가래. 예. 살래. 언니. 예. 언니 아니래. 아, 예. 닭살도다. 아니래. 아니래.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예. 이렇게 만났다가 예. 이렇게 살래. 예. 스치 지나간 인연이 많다 이렇게 에이, 나와요. 에이. 뭐, 마음 주고 그리고 언니 상처받아. 에이.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짧게 그렇게 에이. 즐기는 식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언니는. 남자친구는 언제 생길까요? 언니? 에이. 올해도 있지. 계속 에이. 있지. 생기지. 올해 있을 것 같아. 에이. 근데 이렇게 길게 만나지 마. 에이. 썸만 타다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내가 봤을 때도 그래. 에이. 뭐 이렇게 쓰는 건가? 직장을 하는 사회를 하는데. 직업은 여러 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혼자 작가 한다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선생 한다고 그런 적도 쓰는 있었고. 쓰는 것 같아요. 팬이 보여요. 아 에이. 원래는 그거로 전념을 했는데 에이. 책 같은 것도 쓰고 싶어 했고 에이. 그랬어요. 에이.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지금 직업에 만족하시니까. 에이. 그럼 됐죠. 예. 그러면 저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 제가 이렇게 풀이 나가는 거 잘 못해. 아, 처음 전자. 아, 예. 그리고 제가 자꾸 나쁜 남자들만 만나거나 좀 잘생긴 사람 좋아하다 보니까 나쁜 남자 좀 만나게 되거나 좀 그런 것 같은데. 언니는 예. 언니가 예. 좋아하는 그 남자 싫어. 아니, 그러니까 예. 언니가 좋아해야 돼. 예. 남자가 나를 좋아하면은 그걸 에이. 싫어해. 에이. 뭘 질린다 그래야 되나 그거를 언니는 그런 것 같아. 에이. 그래서 나쁜 남자가 언니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좋은 남자 나타나서 나 좋아 보면 언니가 갈 거예요. 착한 남자가요? 아니 언니 싫을 것 같아. 에이. 못되게 굴고.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지. 뭐 다 궁금한 거 없으시죠? 예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에이. 이쪽으로 오세요. 어떻게 뭐 점사 잘 보셨어요? 네, 예, 잘 봤어요. 예.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왜요? 왜? 울고 싶더라. 왜 울어요? 올해는 없고 내년까지 내년 봄이나 돼야 내년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네요. 안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일단 한번 알아줄게요.
우리 또 다음 사례자분께서는? 저는 결혼은 절대 하지 말고 그냥 짧게 짧게 단타로만 만나라고 하시네요. 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보통 선생님분들은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선생님은 또 네. 현실적인 조언을 네. 많이 네. 해주셨나봐요. 모르고 있는 것보다 솔직히 말해주시니까 네. 가슴은 좀 아프지만 네. 아 저는 안 볼래요 여기서. 좋은 얘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파! 여기 심장에 파! 아 그래도 뭐 어떻게 좀 명쾌한 해답은 되셨나요? 네, 네. 명쾌하긴 했어요. 안 좋으면 안 좋다고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요즘 좀 시대에 네. 맞게 뭐 결혼 꼭 해야 돼? 이렇게 네. 또 말씀해 주시고 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네. 안 할 수는 없지만 그쵸. 그렇게 말해 주시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래도 네. 두 분 아까 들어갈 때보다 표정은 훨씬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알고 나니까 마음이 알고 나니까. 가벼운 것 같아요. 아, 네. 차라리 네. 마음이 확 네, 편하죠. 네, 네, 네. 그냥 뭐 없으니까 뭐 네. 이렇게 그럼 다음에 또 고민 상담하러 오실 거죠? 네. 네, 오늘 촬영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점사는 잘 보셨어요? 아유, 그냥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한 거예요. 아니, 제가 사례자분들 네. 방금 네. 만났거든요. 네. 딱 필요한 것만 딱! 속 완전 촥 풀리게 말씀 잘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만족 되게 많이 하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근데 저희 민속방송 회장님께서 선생님의 가리굿을 보고 저희한테 강력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아, 예. 오, 근데 가리굿이 뭔가요? 아, 가리굿은 저기 신고 네. 받고 나서 말문도 안 트이고 아무것도 안 트이고 했을 때 저희가 제가 네. 이제 다시 가리를 받는다 그래서 그게 가리굿이라는 거예요. 아, 그럼 신내림을 총 두 번 받으신 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머, 그럼 첫 번째 신내림은 언제 받으셨어요? 작년 6월 달에 받았어요. 그럼 그때 신굿을 받고 또 말문이 안 튀어서 다시 네, 받으신 거죠? 네, 네 맞죠. 아유, 힘드셨겠어요. 고생 좀 했는데 그래도 천지신당 저희 시어머니 만나서 지금은 그래도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있고요. 아, 그럼 첫 번째 신내린 굿은 천지신당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분한테 네, 받으신 거예요? 맞아요. 네. 아. 저희 시어머니, 천지신 시어머니 만나서 지금 이렇게 말문도 트이고 다 하기도 정말 감사해요. 어 정말 다행이네요. 선생님 아까 전에 네. 첫 번째 때 신내림을 받으시고 말문이 안 트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혹시 그 말문이 안 트였다는 게 어떤 상황인 거죠? 제가 신랑님을 찾지를 못한 거죠. 오실 분이 못 오시고 계시니까 제가 다 막힌 거죠. 말문이 안 트이게 너무 속이 답답하고 아.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제가 천지신당 어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너는 이렇게 일이 잘못이 됐다. 신령 가리를 잘못했으니 다시 하자.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아 그러면은 그 첫 번째 내린 곳 직전에 신병이 바로 오신 거예요? 네. 저는 한 20살 때부터 귀신을 좀 보게 됐어요. 네. 보게 됐다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자꾸 짜증이 나고 네. 우울증 오고 네. 약도 먹고 돈으로 다치고 해서 네. 제 동생이 보다 못해 정사를 보게 됐는데 네. 제 걸 얘는 신의 길로 가야 된다 해서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선생님 아까 전에 귀신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귀신을 보신 거예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자고 있는데 네. 그 베란다에서 그 검은 게 저승사자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위층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예. 아이고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보니까 네. 동생분도 아시고 네. 결혼한 후에 이제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럼 네. 가족분들도 같이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고민 많고 신랑도 반대가 심했었고 지금 현재는 저희 친엄마는 친엄마가 아닌 친엄마는 네. 아직 모르세요. 아 모르세요. 네. 제가 이제 이 방송이 나게 되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아직은 모르고 계세요. 신랑도 처음에 반대가 심했다가 네. 지금은 이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반대를 많이 했는데 네. 막상 선생님 신경은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두렵고 그렇죠. 네. 뭐 어떻게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근데 제가 이기라고 생각이 들면 하는 거 열심히 네. 하자. 뭐 최고는 못 되더라도 열심히 해서 우리 새끼들 가족들 편안해진다고 하면 나 하나 희생해서 이렇게 가면 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아까 왔던 사례자 두 분이 네. 선생님이 보신 첫 점사잖아요. 네. 그러면은 신내림 받고 지금까지는 계속 어떤 걸 하신 거예요? 저희
신어머니 따라서 네. 기도도 새벽 기도도 다니고 또 본향도 갔다 네. 오고 그다음에 저녁 자식이도 네. 108회 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108회 네, 기도를 네, 하세요? 네, 네. 근데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 안 힘드세요? 제 업을 닦는 거니까요. 괜찮아요. 여기서 108배를 이렇게 네. 계속. 달이 지날 것 같은데. 처음이 힘들죠. 지금은 괜찮아요. 아이고, 그래도 네.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또 이렇게 마음도 편안해지시고, 네. 굉장히 네.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선생님, 앞으로 창창한 이제 무속인의 길이 펼쳐질 텐데, 네. 앞으로 어떤 무당이 되고 싶으세요? 힘든 사람들 네. 도와주고 싶고 또 정직하게 바르게 네. 올바르게 그런 무속인이 되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네.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는 이제 가신내림 받은 애등제자 1월 신당입니다. 뭐 고민 있거나 뭐 힘드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고민 상담 잘 풀어드릴게요. 그 정직하고 올바른 무당 되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저희가 첫 점사를 보게 돼서 정말 너무 영광입니다. 아, 예. 아니 회장님이 왜 추천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막 이렇게 빛이 나세요 정말. 앞으로 더 큰 네. 선생님, 더 좋은 선생님 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신받은 지 얼마 안 된 애동제자 1월 신당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척하면 척척! 고민해결도 척척! 해주실 정도로 정말 놀라운 실력의 소유자셨습니다. 앞으로 선생님 이제 엄청 바빠지실 것 같아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얼른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영고만 선생님들을 찾아 떠나는 숨은 무당을